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들이 말하십니다. 제가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요, 바닥 배수구에 구멍으로 컵을 씌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레이팅이 살짝 보이시죠? 비가 많이 내리면 이쪽에 이제 배수구, 바닥 배수구고요. 저쪽에 약간 좁은 도로들이 있고요. 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내리는 빗물을 이 배수구로 지금 배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물질 아니면 물건이 이제 떨어질까봐, 또 낙엽이 떨어질까봐 그런지 고무 시트를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올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물이 고이겠죠. 고이고 그러면 이쪽에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무 시트를 제거하시고, 가는 메쉬,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쓰는 석쇠 같은 가는 메쉬로 이렇게 설치해 두시면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고 물도 잘 빠질 수 있겠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 이쪽 반대편에는 이렇게 지금 그레이팅으로 그냥 이렇게 오픈시켜 놨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배수구가 되어 있고요. 배수 통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저쪽 뒤쪽 부분은 이렇게 고무 시트로 막아 놓은 거죠. 자, 여기에 결국 이제 어떤 자동차 열쇠라든가 어떤 뭐 귀중품이 이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스테인리스로 가는 메쉬, 또 가는 메쉬를 이렇게 같이 설치해 주시면 저렇게 고무를 씌우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렇게 고무 시트를 씌워 놓을 경우 홍수가 났을 때 장마 기간에 이쪽 전체에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무 시트를 씌우는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